첫 번째, 불쌍해 보이는 옷 입기. 제일 오래된 옷을 입고 친척 어른 옆에 살포시 앉아 핸드폰을 보며 혼잣말을 한다. 아, 친구들은 이쁜 옷 입고 다니던데 난 이게 뭐야. 두 번째, 무조건 버티기. 저라고 세뱃돈 주기 전까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. 꼭 양손을 가지런히 모아 내밀고 있어야 한다. 세 번째, 은근 경쟁심 유도하기. 세뱃돈을 받으면 아쉬운 듯한 말투로 내 삼촌은 10만원 주셨는데 라며 말끝을 흐리자. 네 번째, 집안일 하기. 청소, 설거지, 음식 만들기. 친척 어른들 눈에 띄는 곳이면 모든 일을 도와드리자. 용돈을 안 주면 최저임금이라도 받겠다. 다섯 번째, 비굴하게 구걸하기. 할아버지, 저 세뱃돈 좀 더 주세요. 인싸템 써야 돼요. 여섯 번째, 혼란을 틈타 절하기. 다른 친척이 절할 때 나도 한 번 더 절을 한다. 아싸, 한 번 더 받으면 개득. 일곱 번째, 게임으로 세뱃돈 불리기. 게임으로 내기를 제안한다. 윷놀이도 좋지만 조작이 간단한 휴대폰 게임을 추천한다. 삼촌, 무한의 계단 내기네요. 저 이거 처음 해봐요. 여덟 번째, 새학기 언급하기. 이제 새학기 되면 학용품도 사야 하고요, 실내화도 사야 돼요.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데 가방에 구멍이 났네? 어떡하지? 아홉 번째, 구석에 앉아있기. 구석에 앉아 불쌍한 척 쭈그려 앉아있자. 나는 세뱃돈도 작고 돈도 없고 하, 힘들다. 마지막 열 번째, 엄마 속이기. 세뱃돈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엄마를 속이지 못하면 매수 중에 돈은 없다. 아, 이번 설은 정말 세뱃돈을 적게 받았네. 엄마, 세뱃돈이 없어요.